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영상을 다 찍었었는데 오디오가 또 지지직 그래갖고 다시 찍습니다. 아까 그거는 다 지워버렸어요. 자, 5월의 첫 거래일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좀 빠졌어요. 이렇게 네, 약세 면치 못했고 나머지는 그래도 강보합을 보였습니다. 해외 주식 하시는 국내 투자자분들은 또 나스닥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쉽지 않은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그 섹터를 좀 봤는데요. 섹터를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필수제 스테이플스,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얼 머티리얼즈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다 파란색이죠. 여기까지. 그 볼륨도 많았어요. 이게 거래량도 이쪽 섹터가. 근데 요걸 보면은 지금 그 규모로 보면 규모로 이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파이낸셜스 그리고 기술주 이쪽이 커요. 헬스케어 쪽하고. 그래서 11개 섹터가 있거든요. 네. 11개 섹터 중에 가장 큰 곳이 에너지, 파이낸셜스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헬스케어 요렇게 있다고 보시면 뭐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근데 에너지 파이낸셜스 이런 걸 보면은 다 리오프닝이에요. 리오프닝. 자,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가 강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건 좀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트위터 얘기 좀 할게요. 트위터. 지난주 금요일 날 트위터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고 오늘도 트위터를 좀더 다뤄볼게요. 자, 캐시 우드가 1.3밀리언 shares, 130만 주의 주식을 샀다라는 기사가 있죠. 그쵸? 언제? 폭락을 했을 때 마구마구 매집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장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 이제 그 효과로 인해서 오르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빠졌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빠졌어요. 여기가 보면은 대략 한 52불 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52불 선까지 확 빠졌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확 올랐어요. 근데 그 오른 이유는 엘리어트, 예. 그 액티비스트죠. 액티브 펀드 엘리어트가 200밀리언 달러 어치를 샀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올랐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아크는 130만 주에 130만 주에 대략 한 5불 정도라고 보자고요. 이는 아크가 폭락할 때 샀기 때문에 분할 매수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뭐 아크를 추종을 안 하기 때문에 뉴스레터 이런 거 받지도 않아요. 근데 그 위에서 샀을 테니까 대략 금액으로 보면은 130만 주에 50으로 하면은 대략 한 70 1밀리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 한 77밀리언에서 71에서 77밀리언 어치를 샀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엘리어트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자, 트위터가 그 캐시 우드가 샀다는 걸 알면서도 시작을 했는데 빠졌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 그러면은 아크의 영향력이 조금씩 이제 없어지는 건가? 이런 걸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엘리어트가 이만큼 샀다고 뉴스가 뜨면서 이게 확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응은 안 하고 여기서 반응을 했어요. 자, 아크도 굉장히 똑똑한 펀드고 엘리어트도 굉장히 공격적인 펀드예요. 네. 그래서 아크를 추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한국에서 아크가 뭘 사면 같이 사고 또뭘 팔면 같이 팔고 그래서 뭐 아크 따라하기 뭐 그런 뭐 저기 모임도 많고 관련된 채널들도 많을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그래서 트위터를 많이들 샀을 것 같아요. 이제 아크를 추종하시는 분들은 아크가 막 트위터 살때 같이 사갖고 평균 단가가 뭐한 68불에서
한뭐 78부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하락을 많이 한 상태죠. 그쵸? 그리고 아크가 샀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을 하고 애프터에서도 이렇게 뭐큰 모습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크 효과는 없었고 대신 엘리어트가 이때 샀다. 그러면 이게 호재인가? 이게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제 엘리어트가 200밀리언 달러어치를 트위터를 산 거에 대해서는 악재는 아니에요. 호재는 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신을 못합니다. 이거는 퀘스천막이에요. 근데 악재는 아니다. 왜냐면은 큰 돈이 여기 들어오면은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진짜 큰 호재냐? 이거는 퀘스천막을 줄 수밖에 없다. 왜? 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많이들 모르실 것 같아갖고 알려드리는 게뭐 좋지 않을까, 그쵸? 그 배우는 차원에서. 자, 엘리엇은 이 트위터에 이 보드 멤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드 멤버. 이사회에 뭐 누가 있다는 거죠. 엘리엇하고 뭐 연관된 사람이. 그러면 트위터를 살려면은 그 컨플릭트가 있어요, 그쵸? 컨플릭트 오브 인트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못 사요.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SEC에 신고를 해야 돼, 신고. 그래서 이렇게 샀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하겠죠, 그쵸? 그러면 뭐 며칠 후에 아마 SEC 파일링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샀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트위터 어닝이 지난주에 있었죠. 어닝 때문에 폭락을 했지만, 자, 어닝 전에는 트위터 보드 멤버와 관련된 뭐가 있으면은 자기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예, 금지돼 있어요, 이거는. 금지돼 있고, 그럼 언제 살수 있느냐? 어닝 후에는 살 수가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들 거의 많지 않아요. 어닝 후에만 살수 있고 산 다음에 이거를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엘리어트의 매수 물량이 들어온 게 원래 이전에 살려고 했던 건데 어닝 끝나는 걸 보고 사야 해서 이때 산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게 호재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 팩트를 알려드리는 거지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왜? 주가가 내일 뭐 폭등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상승으로 돌아설 것인가? 그거는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저도 얘기 못해요. 왜냐면은 미래를 확정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걸르세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내일 그러면 100% 상승합니까? 그러면은 딴소리 할 거예요. 네. 하여튼 미래를 뭐 저기 확정적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안 믿는 게 좋다. 그 시간에 차라리 영어 단어 하나 더 공부하시고 영어 기사 하나 더 보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세일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오토 데이터에서 나온 건데, 4월 달에 1854만 대가 팔렸대.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이거는. 보통 월 판매 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1000만 대안 넘어요, 보통. 근데 엄청나게 좀 팔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핫하다. 그칩 쇼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핫하다. 근데 이거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팀케이크 12월 모임 때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2021년도에는 이 오토 섹터를 잘 주시해 봐라.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근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팀 케이크 때그 일요일 날팀 케이크 하잖아요. 그러면 커피 한잔 마시면서 내년에 이쪽 섹터가 좀 굉장히 핫할 것 같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쪽을 한번 유심히 봐라. 관심 갖고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종목 추천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뭐 어떤 종목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고 또 팀케이크는 또 종목 추천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오토 섹터가 굉장히 좀 핫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섹터가 이렇고 지금 칩 쇼티지가 왜 나는지 이런 거를 요걸 통해서 알수 있어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각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개 종목을 좀 갖고 왔어요. 요거는 딜러즈, 요거는 메이시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JWN, 노스트롬이라는 백화점 종목들이에요, 백화점. 백화점 종목들이 어제 큰 폭등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자, 미국에 계시는 분들, 한국은 힘들겠지만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주말에 또는 평일에 시간 되시면은 백화점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쇼핑몰 이렇게 있으면 쇼핑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백화점들이 이렇게 끝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보통. 근데 보통 미국 백화점 가보면은 팔이 날려요. 보통 고객 수보다는 종업원 수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걸 보고 풋 트래픽이라고 하거든요. 풋 트래픽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온라인 구매도 하겠죠. 네.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실제 눈으로 보는 게 100배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이렇게 백화점주들이 어제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하나, 자 메이시스를 좀 갖고 와봤어요. 자 메이시스는 작년에 5불 때까지도 떨어졌던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부도하면 뭐죠? 챕터 11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제 부도 처리 할 거다, 부도 선언할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잠잠해졌죠. 그러다가 지금 거의 18불, 5불, 자 무려 한 3.5배, 1년도 안 돼서 상승했습니다. 이게 250%라고 보죠.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딱 들어와서 보통 하시는 게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 하고 뭐 유튜브나 주식 게시판, 주식 카페 가서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작년에 한참 핫했던 아크 따라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아크가 뭘 사면은 막 너나 할것 없이 야, 아크가 이만큼 샀더라. 이게 뭔가 좋은 것 같다 하면서 막 같이 따라 매수했다가 또 팔면 막 걱정을 해. 아크가 왜 이걸 팔았지? 막난 샀는데 이거 다시 뭐 악재가 있는 건가? 막 고민하다가 막 빠지면 막 마음이 흔들려서 막 매도해버려요. 그리고 그래 아크가 팔았으니까 나도 파는 게 맞겠지 하고는 이따가 또 아크가 또뭐 사면 또그 따라 사. 그래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결국은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뭐 높은 수익률 낸 분도 계시겠죠. 뭐 많게는 30%, 50%, 100% 있겠죠. 네, 그렇게 아크 따라하기 하지 말고 자, 메시스 같은 거 샀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250% 수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크를 추종을 안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아크 따라하기를 안 하고도 다른 데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아크가 뭐 사면 같이 사고 팔면 같이 팔고 뭐 아크가 왜 이걸 샀지? 막 분석하고. 근데 분석하는 것도 차트
끄집어내서 차트 분석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뭐 헤드라인, 기사 내용, 그 속보 나온 거 그런 거 외에는 뭐 들여다보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건 분석이 아니에요. 예. 그건 분석이 아닙니다. 결국은 아크 따라하기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그냥 허비하고 남는 건 별로 없어요. 진짜예요, 이거. 그래서 아크 따라하는 것도 뭐 나쁠 건 없지만 그 이외에도 참 기회가 많다.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좀 시야를 넓혀라.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빌 게이츠가 이제 그 이혼을 이제 한다고 했네요. 그쵸? 좀 안타까워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빌 게이츠가 아니고 그 제프 베조스도 이혼을 하고.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이혼을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좀 씁쓸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